안녕하세요. 날초곤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스승화 제자 봄 찾아 나섰다 2편으로 스승화 제자와 함께 자랑하는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어! 야, 만병천 있어요. 이야, 좋다. 어우. 하여튼 아주 잘 됐어. 상태 이거 와봐. 아주 잘 됐어. 그리고 얘는 그, 생육부. 현재 상태가 아주 좋아. 아주 좋은데? 그러면은, 상태가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혹시 알아? 예, 만병체. 다시 한 번. 만병체. 아, 아니, 박수. 참. 아니, 왜 그러냐. 네, 어, 그래도 아, 사람이 말이야. 아니, 얘도 강원도에서 얼마나 살았는데. 강원도가 이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그, 약초하는 또 이런 스승하고 같이 살고 하니까, 어? 내지는 또 우리 그, 이피지를 같이 다니고 하니까, 그래도 이거 참 뭐, 상당히 많은 지식을 습득했네. 이것이 만병초란 말이야. 잎사귀는 이렇게 다섯 개로 나고, 약간 그 열대지방의 그 고무 있잖아, 고무. 고무나무. 그런 이파리를 연상하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들반들 하면서 매끈한데, 물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 이 만병초는 특히 그 피부병에 아주 특효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그, 뭐 비박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왜 그래 막 모기 물리고 내지는 막 잡벌레 같은 거 물리고 막 두드러기 나고 이러잖아. 그럴 때에 얘를 좀 짓눌려가지고 피부에 문질러 주면은 아마 그 다음날 뭐 싹 낫는다 이러한 그 속설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민간요법이야. 그래서 모든 걸 정설로 받아서는 안 돼. 되드리기면 모르는 건 뭐 담아 먹지도 말고 건들지도 않는 게 좋아. 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보면은 이쁘지? 예. 얘가 뭐라고? 만병초예요. 만병초! 자, 갑시다. 만병초. 어? 선생님, 이게 뭐야? 핫다리. 핫다리지? 네, 이리 와봐. 하하, 이거, 어떤 나라지, 참, 그, 이거 예전에 말이야. 어느 상품이 그 사람도 아마 이 정도 썩으려면은, 이 정도 썩으려면은, 이거 한 번 10년 이상 가야 돼. 왜냐면 그때는 이게 나무가 이제, 그, 갓 뺀, 그러한, 그, 생나무였다는 거지. 그지는? 생나무였는데, 막, 그, 이 사람이 한 번을 지나쳤다가, 왜 그러냐면은, 저 위에 보면 뭐 겨우사리가 막 엄청 달려있잖아. 그지는? 저것만 다 따도 뭐, 한 20km 되겠다. 막 이쪽 거, 어우, 이쪽 거까지. 그지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나친 거야. 지나쳤다가,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우리가 흔히 그, 건설 현장에서 쓰는, 이게 이제 반생이라고 한단 말이야. 반생이. 보이지, 그? 반생이. 요걸 다시 그 사람이 준비를 해가지고 사들 올라온 거야. 그지, 응?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어? 오! 야, 이거 다 망가졌어. 오, 오, 오. 이게. 이거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네. 아주 오래전이지. 이 정도 생나무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삭어서 뭐 썩을 정도면은 10년 넘었다고 봐야 돼. 오! 야, 그러니까. 자, 이거. 하나, 둘, 셋. 한 10m? 그죠? 아마 이게 10m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저, 요 한 계단만 올라가면 저기 가지들이 많으니까 그걸 붙잡고 올라가서 저런 겨우사리를 땄던가 봐. 저런 겨우사리를. 응? 어? 여기도 뭐 타고 올라가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헤매는 이 겨우사리가 우습게 봐도 이게 엄청 오래된 거야, 저게. 한 마디가 1년이란 말이야. 어, 겨우사리가 한 마디를 자 1년. 그러면 언뜻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 위에 있는 것이 보통 7, 8년. 큰 건 10년까지 된 거란 말이야. 아,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이렇게 그, 이렇게 춥고 고산지에서 자라는 저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자라질 않아. 응? 자, 이렇게 하고 또 갈 길을 가보자고. 이거 위암에 좋은 거. 위암에 좋나? 와, 그냥 와, 완전 뭐 약초 박사 다 됐네. 아, 맞습니다. 수포. 네. 아, 형님 배워야 되겠는데. 광택이한테. 오늘부터 네가 스승을 해라. 아, 근데 아니 겨우사리가 뭐 위암에 좋아? 예. 아, 진짜 맞아?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모든 암에 다 좋다잖아요. 아, 저게. 네. 그래서 한때는 아마 겨우사리 붐을 일으켰을 네. 걸. 예, 유럽에서는 항암제로 먼저 알려졌어요. 역시 그 항시 약초 박사 이 박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어? 야, 내가 여기 있잖아. 그 숨바꼭질 할 때를 하셨어. 이 나무가
얼마나 크면은 아마 상상을 못할 거야. 저쪽으로 가봐. 저쪽으로 가봐, 이거 얼마나 큰 것을. 야, 이건 뭐 나무도 엄청나게 높아요. 아, 그런데. 나하고 광택이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지가 엄청 온다. 광택아, 빨리 숨어라. 숨어, 숨어. 나무 쭉 들어. 그래, 뒤로 숨어. 약간 들어. 예를 들어서 비가 막 네, 왔을 때는 아마 둘이 이렇게 피해도 아 오, 그러게 오 진짜 네. 아니 이런 홈에 나무 홈에 둘이 들어가서 피만 피해도 어디야 안 맞아도 어, 그렇죠 응? 야 그렇죠 두 사람이 야 충분해 네 들어가도 낫네 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다 이거 독이 아니야 어우 야 그만 나와 힘들어 됐어 아니 한번 이렇게 크다는 걸 보여준 거야 야, 얘 속에 곰 사온 거 아니야? 잠깐만. 어우, 야. 위에가 네. 구멍이 뿡 뚫렸는데, 네. 안 보여. 깜깜해. 아, 예전에는 네. 이런데 그 반달곰 같은 거, 네. 내지는 그, 왜 그 날다람쥐 있잖아. 네. 뭐 그런 애들. 내지는 그 딱따구리. 응? 어? 이런 애들이 아마 뭐 살았다는 그런 애가 있어. 야. 광태야 이리 와봐 야 이게 무슨 있잖아 일단 괴물의 얼굴 같지 않아? 아이 그렇게 희한하게 생겼네요 이제 이쪽 서봐 아니 이 앞을 봐봐 이제 이 앞을 봐봐 아니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나무 엉덩인데 여기는 어마어마해 예. 이게 아마 그 참나무 뭐 혹 아니야? 네 혹처럼 생겼네 그지? 예. 네. 기형으로 났잖아요. 혹 같은데. 네, 기형으로 자랐잖아요. 기형이고 얘하고 얘하고 막 눈이 붉어져 나온 그런 약간 그 몬스터 스타일 뭐 그런 거 같아. 그래가지고 야, 나 이거 희한한 나무네. 아 근데 새도 이렇게 크냐? 어? 어우. 이쪽에 이렇게 그 혹이 벌어져 나오고만 아니 1m야 진짜. 네. 아니 벌어져 나온구만.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정상이면 여기서 조금 나오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난 처음이네 아니 이거 집까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나 보겠단 말이야 야 특이하네 야, 특이한 나무 하나 보고 아, 여기는 산행한다는 게, 어. 안 돼. 미끄러워. 여기 한번 타와. 어, 고객님 잡아. 안 돼. 거기 조심해. 쓰려. 미끄러워. 이게 산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쪽으로 쓴다고, 이쪽으로. 원래 이게 제자가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형, 어떻게, 아유, 열로 하신 사부님이, 조심해. 어휴. 내가 하나 먹어봐. 김밥은 끄트머리야. 응. 요거 하나 먹고. 그렇지. 딱 위에다 올려놔. 자, 오늘 산행에 아주 기쁘다, 야, 그지? 예. 어, 아직도 한 두 시간 더 해야 돼. 자, 먹어. 그 저 당기순이 들어가니 더 맛있죠, 이게. 아, 향기가 장난이 아니야. 어우, 야. 그 간만에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그러한 그 장소를 떠나서 거기를 원래는 그 산문이라고, 산문. 그 산문 밖을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넓은 산을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우리가 호연지기라고 해요. 호연지기. 아, 호연지기는 예를 들어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뜻과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배운다 이 소리야. 예.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말인데 응? 예, 예.
충어는 여기나 해봐. 충어는 여기나. 충어는 여기나. 어, 여기나. 이어행이라 그랬어. 예. 이어행 해봐. 이어행. 이어행. 내가 이제 붙여 말하면 따라 하지 마. 충어는 여기나 이어행이라. 이 말은 자기한테 듣기 싫은 말은, 응?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우리가 어드바이스라고 하잖아. 좋은 조언을 해주는데도 그 말이 본인한테는 귀에 거슬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에 옳은 말을 해주고 정당하게 무슨 말을 가르쳐주면은 그게 귀에 거슬린단 말이야. 단지, 그래도 이어행이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말이라 이 뜻이야. 그것이 충어는 여기나 옳은 말은 귀에 거슬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보탬이 되느니라 이랬단 말이야. 양약은 고구나. 그러니까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는 말이야. 입에는 쓰지만은 병을 고치는 데는 이로운 거다 이랬단 말이야. 이로울 이자 써가지고 이로운 거다 이거야. 그 먼저 처음부터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충어는 여기나 옳은 말은 귀에 거슬릴지언정 이어행이라.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야. 이게 무슨 일을 행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거야. 두 번째로는 명약은 약. 너 내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아, 안 돼. 얼음도 쏘, 얼음도 쏘. 아, 저 뭐 김밥 먹느라 알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야, 사람은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먹고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요런 해. 먹어. 나는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응? 예를 들어서 옳은 말을 하는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은 네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고, 어? 또한 예를 들어서 다 먹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좋은 약은 양약은 고구나 입에 쓸지언정 이어병이라. 그래서 오늘 산행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너한테 함축해서 아주 액기스만 가지고 너한테 딱 키포인트를 찔러주는 거란 말이야. 응? 그래 먹자. 어이 잤어. 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실히 넓어졌어 안 넓어졌어? 넓어졌어. 박수. 됐어. 먹어. 스승님 이게 뭐예요? 뭔데? 뭐 있어? 예. 아, 좀 뭐 이상한 거야? 나 근데 가 내려가 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낙엽 속에 이런 얼음이 있거든. 우리가 밑에는 얼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식을 조심해야 돼. 이런 식이란 말이야. 뭐, 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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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거 상당히 이게 귀한 건데? 이게 지금, 아, 이게 그 하늘서 내렸다는 그 하늘 천자, 어? 삼삼사 써가지고, 예. 이게 천삼이라는 거야. 천삼이라는 거. 아, 너 이거 어떻게 발견했어? 올라오다가. 아,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천삼이란 건데 이게 정명 정확한 명칭이 따뚜름나무. 맞아, 따뚜름이라고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따뚜름나무. 이게 산삼보다 더 귀한 거야 이 사람은 이제. 아, 귀하지. 야, 지금 이게 광택이 이제 계속 산에 들어와 있겠네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약조꾼은 휴예 같아. 너 혹시 그 네 피에 어떤 유전자에 약조꾼의 피가 흐르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야. 이것은 그. 이게 그 천삼의 특징이 드릅하고 굉장히 유사한 건데 이 온 몸에 그리고 가시가 그다음에 가시가 자라 드릅보다는 그리고 더 뭐야 그 솜털 같이 막 박혀 있는 거야. 그리고 엄청 날카로워. 한번 했다면 그리고 여 윗부분 있잖아. 드릅은 가에 쪽으로 이게 뺑 둘러 가지고 이게 뭐야 그 가시가 나오는데 이 천삼은 위에 쪽이 이렇게 부처럼 막 이렇게 가시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것이 두릅하고 이거 분별법인데 거의 멸종 됐다 봐야죠. 거의 아, 뭐 예, 멸종 예. 이거고 뭐가 아니라 거의 예. 멸종이라고 해야지. 야, 이런 귀한 걸 이 높은 산에 오니까 볼 수가 있네. 그것도 우리의 제자 광택이가 말이야. 예. 아, 진짜 이런 걸 잘 보호돼 가지고 우리 자자손손 좀 이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아, 잘 봤다, 야. 야, 이게 천삼이 다른 건물라도 향이 그렇게 좋더라고, 향이. 야, 그렇죠. 예전에 한번 내가 맡아보니까. 그리고 얘가 아마 그 관절이나
뭐 내지는 그 요통, 허리 쪽 뭐 이런 쪽에 아마 그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말은 있는데, 아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멸종 위기인데 또 누가 가져갈까 봐 채취하면 안 되니까 말이야. 오늘 봄맞이 사냥을 8시간이나 한 후 계곡에서 물을 마시고 땀을 씻으며 사냥의 피로를 씻어봅니다. 강태가 수고했다, 수고했어. 아, 저도.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대략 8시간이야, 8시간. 아이고. 야, 파이팅! 고생했어. 이렇게 한 번씩 말이야, 나가서, 예, 짬도 쫙 빼고, 땀도, 노폐물도 빼고,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이곳 생활에서 또 수행 정진하고, 어? 왔어. 오늘 고생 많았어. 아. 아이고, 광태가 왜, 뭐, 볼일이 있어서 내려가야 된다며, 광태가. 예. 어? 어, 어. 그래, 가서. 예. 뭐, 그, 별탈 없이. 뭐, 못하러 갔다 와. 예. 어. 볼일 보고, 볼일 다 끝나고, 올라올 때, 부동호 아이, 그냥 올라와, 그냥. 무슨 부동호야, 부동호. 너 돈 있어? 아이고, 아, 괜찮아. 하지마, 하지마. 내가 알아서 그냥 여기서 먹고 살을 테니까. 걱정 말고 일 잘 보고 올라와라. 어? 예. 어 그래 빨리 가. 어 저 해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 피곤하네. 내가 저 멀리 안 나갈게. 어? 그래 빨리 가. 그래. 죽이라. 어 빨리 가. 일 잘 보고 올라와라.